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자, 이 꽃은 여러분들 보다시피 눈을 녹이고 꽃을 피우고 있죠. 자, 실제로 이 복수초는 뿌리에서 열이 난답니다. 열이 나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또 땅이 꽁꽁 얼어도 이렇게 삭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우리 봄꽃이라면 개나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죠. 개나리보다 더 일찍, 자, 눈 속에서 피는 꽃이 바로 복수초입니다. 복수초 영상은 쌤이 준비를 해뒀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시인 신동엽 영상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현대시 봄은이라는 신동엽 시인의 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눈이 와 있잖아요. 눈이 온 계절은 겨울이죠. 자, 겨울이라도 우리 이렇게 봄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죠. 아무리 이런 추운 겨울이라도 자, 봄을 확신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자, 입춘대길. 자, 입춘대길의 뜻은 봄을 맞아 좋은 일을 기원한다는 뜻입니다. 자, 입춘인 오늘. 자, 입춘인 오늘. 많은 이들이 이 말, 입춘대기를 떠올렸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따뜻한 계절, 봄이 올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도 필 것입니다. 그러나, 입춘대기란 모두에게 오는 것은 아닌 것이 현실이라는 것.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참 많지요.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제로 생각을 돌려보면 분단으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민족의 분단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 부담과 또 위험을 초래하고 있지요. 50년 전, 신동엽 시인은 그 아픈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가 될수 있다고 확신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단의 현실에다가 서민들의 삶과는 관계없이 진보와 보수로 갈리고 그 진보와 보수도 갈래갈래로 찢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세대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까지 싹트고 있으니 더 혹독한 겨울인가 봅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봄은 오겠지요. 그 봄은 계절의 봄만이 아니라 모두가 따뜻하게 살수 있는 봄일 것입니다. 신동엽 시인의 시 봄은입니다.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시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봄은 따뜻한 계절이죠. 자, 지금 추운 계절이라면 다가올 봄은 따뜻한 계절입니다. 자, 봄은 또 새로운 희망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봄은 통일을 상징합니다. 우리 분단된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상징적 시어가 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뒷부분에 보면 겨울이라는 시어가 나오는데요. 겨울과 대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자, 남해하고 북녘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세를 뜻합니다. 자, 남해는 서구 세력이죠. 뭐 일본, 미국 이런 서구 세력이고, 북녘은 공산주의 세력. 뭐이 시를 썼을 때만 해도 소련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북녘은 중국이나 소련 이런 나라들을 뜻하겠죠. 오지 않는다. 자, 봄은 외세에서 오지 않는다. 뭐 뒤에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에 이어지겠죠. 않는다라는 표현 한번 볼까요? 단정적 어조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외세를 거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죠. 자, 외세를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에 대해서 어떤 저항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저항적이고요. 참여적은 우리 순수시는 그냥 아름다움만 추구하는데 참여적이라는 참여시는 현실의 문제에 관계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윤동주 이육사의 시 모두가 저항적이고 참여적인 시가 되겠지요. 자, 첫 번째는 봄의 시작입니다. 봄의 시작은 남해도 북녘도 아니다. 그 외세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럼 아마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 민족의 내부에서 일어난다 이런 뜻이겠죠. 자, 통일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그럽고 빛나는, 너그럽고 빛나는. 자, 너그럽고 빛나는 바로 봄의 속성을 뜻합니다. 겨울은 춥고 아프지만 봄은 너그럽고 빛나죠. 봄의 그 눈짓은, 봄은 따뜻하지요. 따뜻한 눈짓이니까. 자, 이 부분은 민족의 문제와 연결하면 통일의 기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뒷부분에 보면 미움의 세부치가 나옵니다. 자, 봄의 그 눈짓과 미움의 세부치는 대조가 됩니다. 뒤에서 미움의 세부치를 설명하겠습니다. 제주에서 도만까지. 자, 제주에서 남해에서 북녘까지와는 대조가 되죠. 자, 제주도의 도마는 우리 나라의 남과 북의 끝이죠. 우리 국토인데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법이죠. 그래서 대유법이 됩니다.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톤다. 자, 아름다운 논밭은 역시 우리 국토죠. 그 우리의 내부입니다. 그죠? 우리의 내부에서 움튼다는 사기 튼다는 거죠. 대유법이고요. 자, 움튼다도 역시 단정적 어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는 봄이 움트는 곳. 자, 즉 아름다운 논밭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 국토에서 봄이 움튼다. 자, 통일이 움트는 곳입니다. 자, 겨울은 봄과 대조가 되죠. 추운 계절이고 또 분단의 현실입니다. 자, 앞에 봄과 대조가 되고요. 바다와 대륙 밖에서. 자, 바다와 대륙 밖에서는 우리 국토의 밖이죠. 이건 바로 외세죠. 앞에 1년에서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와 같은 말이죠. 그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자, 매운 눈보라는 분단의 아픔이죠. 우리 겨울의 추위, 겨울의 시련, 고난, 우리 겨울에 겪는 아픔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분단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봄의 속성이죠. 너그러운 봄은 평화적 통일, 또 민족의 화합을 뜻하고 있습니다. 삼천리 마을은, 자, 우리 국토입니다. 역시 또 대유법이고요. 우리들 가슴 속에서, 자, 우리 국토에서 우리들 가슴 속, 자, 봄의 주체가 바로 우리 국토에 사는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서 나온다는 그런 것이죠. 자, 봄의 주체, 다시 말하면 통일의 주체는 바로 우리 민족이다. 자, 움트리라. 자, 1년에서는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움트리라가 나왔죠. 자, 움트리라도 역시 단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라는 이를 추측, 미래 시를 나타내는 의미가 옴으로써 예언적 태도를 드러냅니다. 이를 통해서 아직은 지금, 너그러운 봄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움틀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통일에 대한 기대가 나타난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봄의 주체입니다. 봄의 주체는 바로 우리들 가슴 속이고요. 자, 통일의 주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세부치들. 자, 강산은 우리 국토죠. 역시 대위법이고요. 그 미움의 세부치. 무기죠. 무기는 폭력이지 않습니까? 자, 군사적 대결. 요즘도 지금 남과 북이 군사적 대결을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죠. 아, 그것을 아마 다른 곳에 우리가 쓸수 있다라면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하는데, 그러기를 소망해 봅니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아마 봄이 오면은 그 군사적 대결도 사라지겠지. 이런 뜻이죠. 자, 대립의 종식입니다. 자, 그럴 것이다. 자, 그래서 예언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 봄의 예언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봄의 이제 염원을 노래하고 있죠. 자, 통일된 조국의 예언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시고 참여시. 뭐, 자유시는 자유로운 형식이고요. 여러분, 순수시를 많이 배웠잖아요. 자, 순수시는 개인의 서정을 담은 시라면, 참여시는 현실의 문제에 관여하는 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격은 상징적입니다. 자, 봄과 겨울이, 우리 아픈 현실을, 분단된 조국, 또 통일된 조국, 이런 걸 상징했죠. 자, 저항적이고요.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 비판 의식이 드러나는 게 저항적이고, 참여적은 현실의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의지가 드러나죠. 자, 이 시는 지금 겨울이지만 봄은 온다. 자, 봄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폭력을 종식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제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에 대한 염원입니다. 자, 통일에 대한 염원이고요. 자,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봄과 겨울의 대립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의 시효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단정적 어조로 통일에 대한 화자의 확고한 믿음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죠. 상징법, 대유법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죠. 대조, 봄과 겨울이 대조적이죠.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1년에서 3년을 바탕으로 봄과 겨울의 속성을 비교해 보자입니다. 봄은 너그럽고 빛났죠. 빛이 나야 또 따뜻하겠죠. 봄이니까요. 우리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트는 것입니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습니다. 그 외세에 의해서 우리에게 아픈 시련을 주어준 것이죠. 우리 민족의 현실을 고려하여 사연의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세부치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자입니다. 자, 우리 민족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좁게는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무기들이겠죠. 자,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세부치들은, 자, 무기를 의미하고요. 넓게는 한반도 분단 상태를 형성하고서, 자, 우리 민족의 온당하고 전체적인 삶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정적인 것입니다. 참, 요즘도 그 외세들이, 우리를, 아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위에 두 활동을 바탕으로 이 작품에 담긴 중심 내용을 한번 말해보자 합니다. 겨울과도 같은 고통스런 분단의 현실은 바다와 대륙 밖의 외세로부터 왔다. 우리가 분단된 것은 미국과 소련이 그 남과 북을 맡으면서
분단이 되었죠. 다가올 봄은 민족의 통일을 상징하는 것으로 너그럽고 빛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외세로부터 시작된 겨울과 달리 우리의 논밭과 가슴 속에서 봄이 움트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곧 통일이 우리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그래야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더욱더 힘을 가진 또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시를 통해 민족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통일에 대한 염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각연을 종결하는 시어들을 중심으로 화자의 의도를 정리해보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봄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이야기해보자. 자, 1년 오지 않는다죠. 자, 단정적인 어조입니다. 이어는 움튼다죠. 자, 이거 단정적인 어조입니다. 예를 들어 오지 않을까, 움틀까,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않는다라는 이렇게 서술형 의미를 씀으로써 단정적인 어조가 느껴지죠. 움틀이라, 움틀이라도, 자, 이 부분도 단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리라는 미래시제, 추측의 의미를 씀으로써 예언적인 어조를 더하고 있습니다. 단정적, 예언적이라고 정리했고요. 녹여버리겠지. 자, 이것도 리와 개시 있으므로 미래 아닙니까? 자, 이것도 역시 녹여버린다. 이것도 단정적이죠. 녹여버릴 수 있을까? 이랬으면 단정적이라 할 수가 없죠. 또 녹여버리겠지. 미래에 반드시 그럴 것이다. 그래서 예언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봄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어떠냐? 화자는 봄은 자주적인 노력으로 맞이할 것이며 우리 강산의 부정적인 것을 녹여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확신에 찬 의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 나타난 작가의 자세를 설명해 보자 합니다. 자, 겨울과 강산을 뒤덮은 그 미움의 세부치가 넘치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새롭고 너그러운 봄을 확신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긍정의 마인드, 희망적인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가장 슬기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봄은 외부 세계에서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 희망적 자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시에서 대조적 시어를 찾고 그 의미를 말해보자 합니다. 당연히 봄이죠. 봄은 통일된 미래, 그럼 겨울 분단의 현실이죠. 자, 이렇게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대조적이기도 하죠. 이 시에서 증오와 불신으로 가득 찬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상징하는 시어를 찾았으시오. 예, 미움의 쇠붙이들이었습니다. 쇠붙이가 무기지 않습니까? 이걸 나아가서는 또 우리 민족의 아픈 상태, 본단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증오와 불신으로 가득 찬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봄이 어디서 오는지 삼어절로 찾아쓰시오.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죠. 봄은 외세, 남력에서 또 북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했죠. 자, 외세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디서 옵니까? 우리들 가슴 속에서 옵니다. 자,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순간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요.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당당히 맞설 때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밝은 미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죠. 오늘 신동엽 시인의 봄은이었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